패배. 총알. 총을 지금 가져올 거 있어. 올라와라. 얘는 소리로 위로 유인하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캐릭터는 소리가 안 나가지고 워낙 조용해서 위로 안 올라오는데? 이쪽으로 간 것 같은데? 은신킬만 한 방에 죽이지 애들을. 여기도 저 창문 소리고. 진짜 어디 있는 거야? 저기 있네. 못 봤겠지? 못 본 척 하는 건가? 그게 봐라. 올라가지 마라. 그렇지? 좀 더 가까이 와. 일반 NPC님 어서 오세요. 여기 있는 무장단체는 모두 제거가 되었군요. 샷건 하나 더. 잠깐만, 얘부터 뒤지고. 뭐야 얘는? 아무것도 없잖아. 여기 침대 밑에다가 자기 물품을. 이 침대 부시는 건가? 아닌데? 뭐 부신 거지 너? 너 뭐 부신 거니? 뭐 침대 밑에 상자가 있었나? 일단 냉장고가 있을 텐데 분명히 저기 있다. 셀트톱이나 뭐 사용하는 데가 네, 이거 빼고. 다 찾아놓고요. 사용해서 다음번에 왔을. 아, 저기 있다. 이것도 그냥 포기하고. 야, 나 에리카로는 많이 안 싸워봤는데 사실. 그러니까 정말 네, 사용하기에 따라서 굉장히 좋구나. 센서도 있어요. 별거 없을 것 같은데 여기. 센서도 혹시나 사용해야 되네. 다녀. 지금 사실 무기 부품이 많아가지고. 아, 여기도 센서도 필요하네. 야, 센터 여기 두 개나 필요하다. 센터톱만 두 개 갖고 오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는 뭐 지금 뭐 뗄감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한 파도 지나갔고. 우리는 항상 포만감 있게 살아야 돼. 우리는 항상 포만감 있게 살아야 된다고. 이제 음식을 더. 아, 이제 물이 없잖아. 물이 없어. 아, 부품들이 너무 없다. 진짜 부품들이 제일 부족하다.
한 많이 비축을 해뒀어야 되는데. 프랑코는 아마 안 올 거예요. 어제 왔기 때문에. 부품들이 없으면 물을 못 만드니까. 통조림이 어느새 40개를 말하고 앉아있는데? 통조림 먹어도 끝까지 버티겠다. 거의 38일인데 여기 최대 45일인 갈 거예요. 생존 그 생존해야 되는 기간이. 자, 물이 되면 음식을 하죠. 그래서 배부르게 먹어야지. 항상 포만포만하게. 물이 부족해. 에리카, 잘했어. 예, 에리카가 반만 축내는 애가 아니었습니다. 굉장히 잘 싸워요. 사실 유인해서 싸우는 거는 안 되는데 도망가면서 싸우기는 좋네요. 예, 뒤를 잡는 것도 좋고 잘했대. 애들이 만족하고 있지? 물이 부족해. 아, 물이 부족해서 이거 배부르게 못 먹겠는데? 다음번에 거기 가면은 물 좀 있을 것 같... 있으려나? 가져올 수 있으려나? 내일 먹을 물도 준비를 해야 되니까 필터 하나 더 만들고. 나 잠에서 일어났으니 배가 고프지. 밥을 먹읍시다. 빨리 와, 에리카 너도. 맛있게 냠냠. 자, 이제 얘가 가서 나머지 쓱싹 쓸어오면 되고. 차라리 이럴 때는 마르코가 그거 하다. 보리스가 훨씬 구속 17칸이니까 이럴 때. 아, 이거 이제 잠깐만. 쇠톱 만들었다. 아, 아, 어차피 다 못 가져오긴 하지만, 예, 한 번은 더 가야 되지만 그래도 이거 밖에다가 술을 저렇게 놨어. 예, 여기다가 모아놓죠. 예? 그런 게 있어요? 아, 그래요?
아, 그러면은 에리카는 경계 세워놓으면 이벤트적으로 그 들어오는 애들 혹시 그 깡패 그 들어오는 애들 있잖아요. 그 침입하는 애들. 침입하는 애들 무거운 아 로만 같은 애들. 로만 같은 애들. 전투에 특화된 애들은 막 물건 막 가져오는 거 아니야? 더 막. 얘가 그렇다는? 아이고 여기가 세창살이 있는데 아 그 확률도 더 높아요? 오. 얘가 그런 특성이라는 건 알았는데 그런 이게 좀 더 빨리 서칭하는 줄 알았는데 좀 더 빨리 찾는 어, 그것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특징도 있구나. 얘가 그 찾을 때는 좀 더 빨리 찾더라고. 이게 돌아가는 거 있어. 그건 좀 더 빨리 찾는 거 같던데. 게다가 빠르고 15칸이라는 게 그래서 내 최강의 캐릭터라고 했는데 야 그런 특징까지 있으면 완전 정말 저 더 최강이네. 더 최강이네. 더 최강. 야, 나 그런 이벤트는 근데 한 번도 못 봤는데. 아니, 하긴 뭐, 얘가 들어왔을 때는 거의 얘로만 스캐빈징을 해가지고. 사실, 다른 캐릭터, 얘가 방어할 일이 별로 없긴 했지. 얘, 얘로 1인 플레이는 해봤어요. 그거는 클리어 했는데. 난 그때도 왔다갔다 걸으면서 항상 밖에 나다녀가지고 야 이거 야, 그런 게 있구나. 얘로 1인 플레이, 마르코로 1인 플레이 할 때는 예 항상 배낭에다가 통조림을 싸들고 다녔지. 하도 뺏겨가지고 거의 통조림으로 생활을 했던 것 같은데. 예, 침입자가 왔지만 아무것도 강탈하지 못했대요. 우리는 음식이 필요해. 항상 배부르게 먹어야지. 프랑코 올 것 같은데? 너도 빨리 먹어. 아주 아주 잘 살고 있습니다. 뭔가 처절해야 되는데 처절함이 보이지 않아. 만족하고 있어.
잠깐만, 쟤도 만족 뜬 거 같은데? 브루노도? 22개밖에 안 되네. 커피. 야, 이제 워낙 더 이상 교환할 거리도 없는데? 워낙 잘 사고 있어서 커피나 더. 자, 상현아 씨, 잘 가세요. 예, 세트홈 만들어야지. 또 까먹을 뻔했다. 어? 40개 됐다. 40개가 되면 이걸 업그레이드 할 수 있죠. 근데 업그레이드 하면 물을 못 얻게 되는데 통조림으로 버텨야지 뭐. 이러면은 저 돌격소총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를 싹 다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방탄복이고 뭐고. 아, 방탄복은 안 되겠다. 저거는 부품들이 들어가지. 캬. 레인클러님 어서오세요. 배부르게 먹고 총도 많고 총알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통조림도 많고 술도 많고 약품도 많고 다 많어. 아주 풍족해.